안녕하세요. 소놀토크 두 번째. 다들 오늘도 소개 한 번씩만 하고 시작할까요? 저는 루루루입니다. 저는 소놀짱입니다. 저는 복쌤입니다. 저는 소놀쌤입니다. 오늘은 파이썬! 오! 파이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자유롭게 토크를 해봅시다. 그죠. 파이썬 요즘 핫하죠? 핫해, 핫해. 핫해, 핫해. 장단점부터 한번 가볼까요? 장점. 장점. 저는 저부터 얘기를 해보면 저는 사실 시연을 싫어해요. 난 다 싫어해요. 근데 시연어보다 파이썬이 가볍다고 해야 되나? 문법이 훨씬 간결해서 좋더라고요. 알고리즘 푸는데 재미가 훨씬 더해져요. 저는 수업을 C 수업도 하고 파이썬 수업도 학생들하고 해보니까요. 일단은 C 할 때는 애들이 오타를 많이 내요, 학생들이. 근데 세미콜론이나 콤마나 괄호 때문에. 근데 파이썬은 좀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이제 처음 할 때도 보면은 오타율이 많이 적습니다. 적고 파이썬 자체가 사람이 말하는 자연어랑 비슷한 형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좀 이해력이 좀 이제 빨리빨리 잘 되는 것 같아요, 이해가. 야, 이게 지금 이 토크가 실제로 이제 다들 해본 경험의 바탕으로 나오는 거라서 되게 신선하네요. 아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에 어휘력이 부족해서 못했던 느낌을 쌤이 되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. 그 오타율이 낮다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람 귀찮게 하거든요.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서 알고리즘을 할 때 그 문제풀이에만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진짜 좋아요. 그렇다면 이 파이썬이 그러면 앞으로 많은 언어들 중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? 아, 성장 가능성. 성장 가능성. 난 늘 궁금한 게 그거거든. 파이썬이 진짜 해본 사람들이 다 뭐 입문하기 좋고 뭐 쉽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파이썬의 성장 가능성이 C를 넘어설 수 있을까? 그거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용도에 맞는 언어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아니면은 특히 하드웨어 제어에 유리한 언어들이 또 따로 있을 거고 사무나 우리가 이제 범용적으로 쓰는데 이제 굉장히 유리한 언어들이 있을 거고 또 교육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필요로 하는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뭐 어깨에 조금 든 뭐 좀 대세적이다 이런 말은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 이유가 각각 그 제각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냥 뭐 누가 어떻다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파이썬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은 뭔가 공부를 했잖아. 했으면 그걸 바로 즉각 실생활에 이제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공부만 하고 마는데 파이썬을 갖고 제가 필요로 하는 걸 그때 만들어 쓸 수 있다라는 거. 물론 다른 언어도 되긴 해요. 한데 파이썬이 코드가 간결하다 보니까 뭐 컴퓨터 켜가 바로 나 이걸로 짜봐야지, 엑셀하고 붙여봐야지, 아니면 웹하고 붙여봐야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접근성이 좀 쉽습니다.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앞으로는 코딩을 자기가 이제 뭐가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실천을 해서 바로 코딩을 수 있느냐 없느냐 코딩을 해서 이제 결과물이 바로 나오고 그러다 보면 실력이 더 빨리 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실생활과 가장 근접한 언어가 파이썬일 수도 있겠네. 접목시킬 수.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까지 제 생각에 약간 장점만 나온 것 같은데 생각하는 단점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이게 만약에 전산적으로 계속 갈 학생들인 것 같으면 C랑 파이썬이랑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. 예를 들어 파이썬으로 이제 특정 리스트에 내가 찾고 싶은 값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파이썬은 자연어랑 가깝기 때문에 빨리 찾죠.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특정 리스트에 뭐뭐가 있는가라고 묻는 형식으로 코드를 짜면은 되는데 파이썬만 그렇게 배워놓고 이제 기본적인 C 같은 걸 안 배워놓으면 원래 그래 되는 줄 알아요. 맞아. 원래 같으면 C 같은 경우에는 뭐 잡아도 그렇지만 배열을 반복을 돌면서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데 접근해 가면서 그 값이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C를 안 배우고 파이썬만 배워놓고 이제 있으면 원래 그냥 뭐 in 써서 찾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배우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또 학생한테 가르칠 때
요런 연산자나 아니면 요런 이제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설명을 해주죠. 쓰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요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그 알고리즘 같은 걸 설명을 좀 해주는 편입니다. 저는 요즘에 이제 각 여러 언어를 사용해가 정보 올림피아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있는데요. 파이썬이 굉장히 좋아요. 너무너무 좋고 코드도 간결하고 사람 중심인데 단점은 굉장히 어떤 계산력이 필요한 심오한 경우는 시원하고 비교했을 때 속도가 좀 늦은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 속도 차이도 있구나. 저는 간단한 알고리즘만 풀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없어서 몰랐는데 이거는 진짜 좀 실질적인 이야기다, 그죠? 그러네요. 그 다음에 뭐 이게 영원히 단점이 되진 않겠지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자바 중심의 개발자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바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는데 파이썬은 이제 뜨기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 구축되고 마련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실무 개발할 때 굉장히 좀 유리하게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얘기해 볼까요? 당연히 이제 아두이노 순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까? 글쎄요. 저는 시연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. 그렇지. 바이슨과 오케이. 텍스트 코딩을 그래서 네. 그럼 다음 시간에는 C.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